이제 우리가 했던 것을 이전에 봤던 것을 약간 바꿔줄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제 take N, take S 기억나시죠?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니까 이렇게 됐어요. mute, mute 그리고 전달할 때도 이렇게 mute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냥 N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돼 있었던 이렇게 돼 있는 그걸 보니까 여기서 L가 발생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mute, mute를 다 적어주니까 error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얘는 소유권을 N이 가지고 있어요. N이 5라고 하는 데이터의 ownership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function에서 이 N을 빌려가는데 N의 데이터를 mutable하게 빌려서 가는 겁니다. 그죠? 빌려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니까 여기서는 let N mutable N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만드느냐니까 여기 있는 이 N으로부터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N은 어떤 N이냐니까 이러한 N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N이라는 거는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이해되시나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내부적으로 let S를 만드는데 이 S를 그냥 S가 아니라 mutable하게 S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가져오는 거죠. 아기먼트로 전달받은 S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빌려오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것을 이를 처리를 하는 거죠. 스트링을 borrow에서 borrowing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borrowing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얘는 2를 대했으니까 5에서 7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턴하게 되면 얘는 7이 나오고 얘는 borrowing이 됩니다. 그죠? mutable 하니까 그런 거예요. mutable 하니까 보로한 것이고 보로한 것이니까 소유권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펑션을 돌린다 하더라도 n과 s는 그대로 살아 있죠. 그죠? 두 번째 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전에 보던 똑같은 예제입니다. 예제에서 매치 배그푸드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이걸 제가 포 문장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매치에 백이 들어가게 되면은 백은 무조건 하고 블록이 끝나면 사라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백은 매치 같은 경우는 포하고 달라서 백의 소유권이 매치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들어가진 않는데 여기서 들어가요. 여기서 A 그러니까 여기에 랩이라고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랩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만약에 여기서 걸리면은 여기서 걸리면은 얘는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실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걸리지 않고 여기서 이제 백이 걸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백의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죠? 얘는 이 A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부적으로 let A equal bag food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요게 그죠? 그러니까 백푸드가 얘가 무브잖아요. 무브니까 요 문장에 의해서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요거 블랙 끝났을 때는 얘도 사라지고 여기 있는 이 A도 스코프가 끝났으니까 또 사라지고 따라서 이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랩을 한단 말이에요. 랩을 한다고 하는 말은 let A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앞에 and 레퍼런스를 붙이겠단 말입니다. borrow 하겠다는 거예요. borrow 보로가 어떤 의미인지 기억나시죠? 요게 보로예요. 그죠? 뮤드블이든 뮤드블이 아니든 요게 보로 방식입니다. 그 주소를 가져오는 게 주소. 얘의 주소.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얘의 이 데이터의 소유권은 여전히 백이 가지고 있고 요것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백은 출력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펑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지금 value에서 get a borrowed value를 호출했습니다. 호출해서 여기에 x는 1이고 x에 대한 레퍼런스를 던져주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먼저 지워놓고 자, 보시면은 제일 먼저 메인 첫 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 줄 들어왔을 때 얘를 호출합니다. 얘를 호출하니까 아침에 이제 밸류란 게 있죠. 밸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별 의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get a borrowed value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하면은 let x equal 1이 되죠. x 해서
1. 이게 1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사실은 그 전에 요 뭐 단계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중량이지 않으니까 일단 빼놓겠습니다. x equal 1 됐죠? 다음에 x의 레퍼런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value에다 담게 되는 거죠. value는 얘의 레퍼런스니까 얘의 주소인 0001이 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요 블럭이죠. 요 블럭 내에서 만들어진 variable이잖아요. x는 이 x는 이 블럭이 끝나는 이 지점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x becomes dropped. 사라지는 것을 drop 됐다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사라지고 여기서 이 값이 밸류에게 전달되는 지점 요 equal 기울 중심으로 두고 equal을 넘어가는 가기 직전에 x는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나요? 밸류에 이 x의 이 주소를 이렇게 할당하기 직전에 x equal 1이 메모리에서 땅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밸류는 뭘 가리키나요? 널, 아무것도 없는 걸 가리키게 돼요.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굉장히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상의 버그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러스트 컴파일러는 이런 경우 에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동작 시켜볼까요? 어떤 동작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이게 리턴 펑크 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리턴 펑크 랩.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어떤 에러가 발생하나요? 보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뭘 잘못됐나요? 이쪽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리턴 펑크 랩 .rs 됐죠? 예, get borrowed value u8 consider giving static lifetime. 보시다시피 static lifetime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lifetime이 맞지 않단 말입니다. lifetime이 맞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요 x를 여기 써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reference 이 x의 값을 value에 담으려고 하는데 얘 value를 reference 참 형식으로 해서 밸류에 담기 전에 x의 수명이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수명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넘겨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라이프타임이 맞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